제발! 어, 묵직합니다. 묵직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주 좋아. 이게 낚시지. 꽝치고 꽝치고 꽝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던지고 있는 찌리박입니다. 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뚝배기가 깨지더라도 꿈과 희망과 사랑과 모험과 우주의 평화를 위해 계속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에,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와 조회수를 위해 던지고 있죠. 제가 시방을 안 온 사이에 엄청나게 부표 맞죠? 부표가 많아졌네요. 와, 지금 부표를 피해 이곳까지 흘러 왔는데요. 뭐가 나올지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보시는 거와 같이 오늘은 블락드라곤이 수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놈이 조금 가벼워갖고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맨날 낚시 나오면 날씨가 그지 같았었는데 오늘은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네요. 예,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요렁커렁 기분 좋을 때 아가미 큰 놈으로다가 한 마리 올라오면 아주 기분이 좋을 텐데. 야, 이 용왕 너무 새끼야. 아가미 한 마리 내놔라. 이 너무 새끼야. 내 돈 내놔. 이거 그거 맞죠? 강아지, 버들강아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 뒤롭게 맞네. 아, 뒤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이, 도그 새끼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맨날 낚시로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자 자매 컨텐츠로다가 찌리박이 바라볼 신나는 서울 로드뷰 영상을 3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만감부 만감부.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왜 제가 던지는 지렁이는 아가미들이 안 먹는지 이제는 국가수가 나서서 조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적인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핸드폰 보는 사이에 입질이 엄청난 입질이 왔었는데 뭐죠? 어, 이거 망댕이 입질이 아니었었는데? 아, 뭐지 뭐지 뭐지? 숭어인가? 아, 대박이었는데, 씨. 어, 깜짝이야, 씨. 야샤. 어, 뭐가 있나? 어, 무거운데? 어, 제발, 제발. 제발요.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어.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꿈에 그리던 물고기! 망댕이입니다. 망댕이입니다. 와, 멋집니다. 멋져. 아, 이거 바늘 빼기 힘들게 생겼네. 왜 이 땅으로 물었어, 이씨.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30분 집도 끝에 바늘을 예쁘게 뺐습니다. 아, 대박이죠? 어,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무섭다고? 안 먹어, 안 먹어. 너무 작아. 뿅! 어따, 어이, 도망가! 아파트, 아파트!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시방에 왔지요. 시방에서 꽝을 치지요. 빠샤! 아유, 어따 던진 거야! 입질, 입질, 입질이 또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입질이 자주 오는데요? 시방은 역시 가을에 와야지 되나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야, 씨야! 제발! 어, 묵직합니다. 묵직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주 좋아. 이게 낚시지. 망댕이가 아닙니다. 대박인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와! 우와! 아,
살기 귀찮았는데 살깁니다. 아무튼 얼굴 봤으니까. 아, 저 부표는 왜 자꾸 내 앞으로 오는 거야? 저쪽에 있었는데. 아, 씨부레. 오늘의 마지막 캐스팅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 나으리 부탁함 쇼옹 빠샤. 오케이 오케이. 20분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왕이고 나발이고 이런 씨. 복수를 다짐하며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뿅.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찌리박의 신나는 서울로도뷰도 만관부 부탁드려요.